광주 북구에 위치한 서방천 배수구역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북구는 지난 4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2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에 서방천 배수구역이 선정돼 국시비 1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중흥동 신안동을 비롯한 일대에 빗물 펌프장과 방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한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